그 수확량이 그전보다는 저희는 좀 늘었습니다. 저장성도 더 좋고요. 저희 안 써보신 분들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양파 종자는 9월 한 17일경에 파종을 합니다. 트레이 파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 55일에서 60일 정도 육묘를 해서 11월 한 4일경에 정식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수확은 6월 한 10일경부터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는 수분 관리와 병해충입니다. 계속 발생이 되는 게 녹임병이 제일 가장 심하거든요. 녹임병은 재포장 관리뿐만 아니라 엿포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이쪽에는 터보계 품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저장성이라든지 구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스 계열이 좋다 보니까 저는 동호시드에서 지금 출시하고 있는 도쿠마루 골드라는 품종을 지금 파종을 해서 도쿠마루를 지금 3년째 그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수확량이 그전보다는 저희는 좀 늘었습니다. 약 15%에서 20% 늘어났습니다. 터보계를 할 때보다는. 그 평균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확량이 늘어나야 농가 소득이 증대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구가 더 예쁩니다. 터보계는 양파가 좀 동글동글하고요. 아스 계열은 좀 살짝 눌러진 상태에서 옆으로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성도 더 좋고요. 그냥 모양이라든지 이것도 저희 그 단가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재배하면서 저는 주변에 있는 다른 농가보다는 좀 병이 좀 덜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내병성도 좀 강한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전에 포장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그때부터 방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포장에 신마니와 벨리스 플러스라는 약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신마니는 저희가 이제 토양 살충제입니다. 토양 살충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 흑색 썩은병이라든지 녹임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단은 먼저 토양이 있는 거를 좀 잡고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을 했지만 지금 벨리스 플러스라는 약제를 지금 수년째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효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벨리스 플러스가 좀 좋다고 가장 생각을 합니다. 경농에서 오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늘 푸른 신문이라는 소식지도 있고 저희 카카오톡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정보를 일부 거기서 저도 취합을 하고 비교 시험을 한 번씩 해봅니다. 이게 뭐 올해 딱 한 번 해가지고 써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아니라 저희도 어떻게 보면 수년간 이게 써본 데이터다 보니까 차이점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 거 포장과 다른 포장이 있었는데 수확 시기에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됐을 때 과연 양파 잎이 초록색을 유지를 하고 있냐 아니면 녹음병이 와서 양파밭이 다 하얗게 변했냐의 그 차이를 저는 직접 느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로 생각하는 게 고자리팔입니다. 얘들이 뭐 월동을 해서 이제 비닐 밑에 있다 보니까 같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게 수확기 때 꼭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토양이 있는 걸 잡고 가야만 녹음병이지만 흑색 썩은병이 있습니다. 그 흑색 썩은병은 지금 다른 약제도 다 등록이 지금 토양전 저희가 처리하면서 등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녹음병까지 같이 또 등록된 약제는 좀 몇 가지 안 됩니다. 벨리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흑색 썩은병과 녹음병이 동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약제입니다.
저는 저희 안 써보신 분들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부담스러우시면 뭐 일부 포장이라도 꼭 시험을 하셔서.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효과를 봤습니다.